Alright, everybody. Welcome, welcome, welcome to Coach Parks Training Center again. Alright, here we go. 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the very third training of mine. 어, 자, 자 오늘 훈련할 토픽 제목 Apple. 와우, 사과입니다. 아, Apple. 근데 사실 이 Apple이라는 게 지금 사실 The Apple. Okay, you know. Actually, Big Apple 하면 뉴욕의 별명이 The Big Apple이라고 하거든요. The Big Apple. 근데 여기서는 Apple 하면은 아, 사실 우리가 너무 친근해요. 그죠? 그죠? 그 사과가 아닌 제, 예, 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Apple인데요. 제목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자, 정말.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지만이 정말 혁신을 이루고, 그죠? Innovation and creation. 자, 그런 뉴스인가요? 한번 들어볼게요. 댓글로.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Alright, 자, the logo, the mark, 알겠죠? 바로 이 회사, the company Apple의 어떤 광고, 공익 광고 같은 어떤 광고네요. 정말 생각을 다르게 한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한다. 이게 말이 쉽지 뭐 쉽지.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스페셜 기프트인 것 같아. 그죠? 어떤 능력. 예,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 쭉 지나가는데 여기.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상당히 영어 학습법을 다르게 생각했죠. 네. 어떻게 보면 저 이번 그 실전 리스닝 훈련에 있어서 저와 훈련은 오늘이 이 세 번째 훈련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그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훈련법과 박구치 훈련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돈이 없어서 어학연수를 못 가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게 당시에 있었던 영화죠. 특히 이제 저한테 제일 정말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건 팝송입니다. 그 많은 팝송과 어떤 영화를 통해서 나는 모르게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막 재밌게 했는데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였냐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이 팝송과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재밌게 막 혼자 이렇게 했더니 영어가 많이 되냐 봤더니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발음 훈련과 어순차 훈련, 집중합법 훈련.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제가 또 촬영했던 거, 저 개인 뷰죠. 여러분이 정말 이 수업만 듣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마치 그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헬스장 가가지고 짐에 가셔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이건 몇 번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세트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서킷을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5세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설명 듣고 끝내버리면 내 몸의 근육이 내 몸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이 문법, 이 발음은 절차 기억입니다. 이 절차 기억이란 것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또 절차 기억의 다른 별명이 운동 기억이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나도 모르게 발음이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어순이 그냥 그대로 영어대로 잘 맞춰서 문법을 지키면서 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반드시 개인 리뷰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스크립트링 파일로 하는 개인 리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발음 훈련 언체와 집중합법 해달라는 거 이렇게 또 촬영했고 자 어쨌든 전반적인 이렇게 지금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리스닝, 즉 아는 단어 듣는 연습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문형을 익히면서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는 훈련하게 됩니다. 저랑 같이 오늘 또 열심히 훈련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개인 리뷰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결과를 내자고요. 자 일단은 제가 저도 쭉 같이 보니까요.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만 보면요. 이 misfit. 이거는 사실 저 여러분이 몰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fit 하면 딱 맞잖아. 그죠? miss 하면 보통 어떤 거예요? misunderstand, miss. 그죠? 안 맞아. misfit. 그러니까 여기서 the가 붙으면 사람인데요. the misfit. 안 맞는 사람들.
someone like this, alright? 자, 뭔가 안 맞아,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어디 이게 이 그룹에 딱 봐도 튀어. 뭐 너무 particular 하다 그래야 되나? 예, peculiar 어쨌든. The levels, level 하면 폭동 반군이야, 반군. Level, alright? 반군. 정어 교육계 반군 바꿨지. 그다음에 뭐 trouble makers, 전형적인 compound, 어떤 합성어죠? Trouble makers. 자, the round packs, packs 하면은 이걸 팍 나사예요. 못, 그렇죠? 근데 둥근 어떤 이 나사 못인데 어디에? 네모난 구멍에다가 둥글 건 치면 어떻게 해야 돼? 헐렁헐렁하죠. 그냥 이게 안 맞아. 다른 말로 똑같이 봐요. The misfits예요. 알겠죠? 요런 부분. 다음에 자, fond of. Be fond of something, be fond of doing something. 뭔가를 좋아하다예요. 뭔가에 뭔가 마음이 펀드, 퐁당, 펀당. They're not fond of rules.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룰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결국에는 그 저도 문법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룰을 찾아가게 되더라. 어떻게? 기납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status quo 하면요. status quo 하면은 이 기존에 갖춰진 기준과 룰이에요. status 어떤 위치잖아요. 그렇죠? 위치, 주, 어떤 위치나 지위, status quo 기존에 갖춰진 그런 지위나 어떤 기존에 갖춰진 법칙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quote 다음에 인용하다. 그들을 인용할 수 있어. You can quote them. You can quote them. 자, 인용하고. Glorify. 자, glorify. 그들을 막 우와 찬양하고. Or vilify. 아, 막 욕하고. 막 악플 달고. 알겠죠? Vilify them. 또 뭐가 있을까? Ignore them. Ignore. 자, 무시하다. Ignore.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발음. Ignore. 그래서 이와 그 발음이 동시에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Ignore them, 무시하기도 하고요. Any weather words, covers. Okay,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직독직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here we go.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Alright, 자, 이걸 가지고 저랑 같이 뭐한다? 발음 훈련 어순체화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음 훈련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열심히 우리 개인 리뷰 준비해볼게요. Here's to the crazy ones. 자, 여기 미친 사람들, 그 미친 the crazy ones. 아, 갑자기 꼭 이 말에 저 이분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어요. Here's 저. to the crazy ones. 그죠? 이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미친 사람들 있어요. 여기까지 어순체 해볼게요. 다 같이. 자, 아시죠? 단어별로 띄어쓰기 별로 이 띄어쓰기 된 이 한 단어를 마치 컨텐츠 버진 것처럼 자 끌어볼게요. Go. Here's 그다음에 누구에게 to the crazy ones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미친 사람들을 위한 그들에게 바치는 어떠한 송시? 오대? 네. Here's to the crazy ones. 다시 해볼게요. 어서 go. Here's to the crazy ones. 저같이 미친 사람을 위해서 자. The misfits. Misfits. 자. The rebels. Troublemakers.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go. The misfits. 안 맞아. The rebel. The troublemakers. 까지 다시 한번 더.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다시 볼게요. 다 같이 go.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Right?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자, 아니 딱 스퀘어 네모난 구멍에 둥그란 게 이게 안 돼. 근데 거꾸로 네모난 건데 둥그란 홀에 한번 그렇죠. 이게 좀 크게 맞으면 딱 그 끼면 맞을 수 있어. 그렇죠. 더 벌어져서 딱 이렇게 자 해볼게요.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여러 개까지 다시 한번 go.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잘했어요.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자, the ones 사람들 어떤 사람 who see 보다 어떤 것을요? Things 것들을 사물을 봅니다. 어떻게? Differently. Thinking out of the box. 이래요. 영어는 창의력. 그러니까 어떤 독창성인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거죠. Thinking out of the box.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먼저 go. The ones 사람들 who see things differently.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Go. The ones 사람들 who sees things. So many things around me. Alright. Differently. 다르게. 잘했어요. 이번에 연결해서 들어볼까요? 다 같이 댓글로 1번 문장.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자, 어떤 규칙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문장 다 같이 해볼게요. They are not 좋아해, fond of rules. Rules. 쩍쩍쩍. 자, 규칙을 좋아하지 않아요. They're not fond of 다시 한번 go. There are not too fond of rules. So, are you fond of me? Are you fond of my English training? Of course you are. Definitely you are.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자, 기존의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기준들. No, I'm not fond of rules. Okay? 다시 한번 더. And they have no respect. 어떤 존중하다, respect, respect for the status quo 한다고 하죠, status quo. 다시 한번 볼게요.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다시 한번 더 go. And they 아까 같이 아저씨는 천재들 세상을 바꾸는 다시 다르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다시 한번 자 들어봐요.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자, 어서 go. You can't quote. 인용해볼게요. Quote. 이거 quotation 이거 좋네. Quote them. 그들을 인용할 수 있고. Disagree with them. Go. Disagree with them. I don't disagree with you. Glorify or vilify them. Go. Glorify or vilify them. vilify them. 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 3번 문장 쭉 해볼게요. You can quote them. Let's go. You can quote them. You can quote them. 다시 glorify. Disagree with them. Go.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Go.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Go.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다시 한번 더.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당신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그들을 무시하는 거 is ignore. 그냥 아무 그냥 없는 것처럼 ignore. Pretend they're not here. Okay? Them 그들을. Is ignore them. Go. Is ignore. 무시 them. Okay? Because they change things. 그들이 변화를 만들까요? That's because we go. Because they change things. 다시 한 번 더. Because they change things. Go. Because they change things. 다시 한번 5번 문장 들어볼게요. Take a look.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Great job so far, everybody. 여기까지 한번 전체 내용 직독직게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Alright.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니까요. 자, 그리고 자, they push, 밀어요.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어디로? Not backward, but forward. 앞으로 밀어요. 자, 자, 다 같이, 어선차다 같이 go. They push the human race 한다는 human race. race는 인종이잖아요. 종. 응? 인종, 인종. 그래서 인류를 밀어요. 어디로? forward. 여기서 이쪽이 항상 미래라 그랬죠. 미래요. forward. right into the new future. 새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go.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okay? And while some may see them. 자, and while 여기서는 동안, 동안 이 동, 이 동안 이 반면 뭐야? Some may see them. 어떤 사람들 그를 봐요. 뭐라고요? As the crazy ones. See someone as 뭐로서? Like 뭐처럼? The crazy ones. 미친 사람처럼. We see genius. 자, 하지만 반면 우리는 천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 얘기했지만 천재를 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 And while some may see them. 여기까지까지 go. And while 하면 동안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go as 뭐로서?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go we see genius. 지니어스 누가 떠올라요? 항상 아인슈타인 떠올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연결해서 첫 번째 and 버전 다 같이 go.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All right. We are getting into the right sentence, right? The last sentence.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Because people who, 사람들이야, the people, 어떤 사람들, who are crazy enough. Crazy enough. 충분히 미쳤어. 만약에 brave enough. 충분히 용감해. I'm tall enough. 충분히 키가 커. I'm smart enough. I'm rich enough. 난 충분히 돈이 많어. 뭐 할 정도로. To have five cars. 차가 자동차에 살 정도로. 다섯 대 많어. 살 정도로 돈이 많아. 그래서 crazy. 충분히 미쳤어. 뭐 할 수 있는 거로.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뭐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쳤어요? 충분히. To think. 생각합니다. They can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뭐뭐기 때문에 are the ones who do. 진짜로 뭐야? Are the ones. 진짜로 who do 다음에 써야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에요. Are the ones. 어떤 사람? Who do change the world. 가 생각됐어요. 이 마지막 문장은 이 생략된 거. Are the ones who do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미친, 많이 미친 그 사람들이 뭐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 이 문장 외워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라이팅 할 때나 스피킹 할 때 쓰면은, 예, 정말. 아, 당신 이 회사에서, 어, 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Of course, I can. Okay?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is company are the ones who do. This is gonna be me. 바로 저기 때문이죠. 이렇게.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자, 이 문장 어디서 go?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충분히 미친 사람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뭐라고 생각할 정도로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뀌는 모습을 상상해 봐요. 이야. are the ones who do 다시 한번 go are the ones who do change the world.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세상을 바꾸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 8번 문장 길지만 비교하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 이상 더 이상 뭐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아 이런 내용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어 다음에 조금 있다가 리뷰하실 때 리뷰도 한 3, 4회차가 넘어갈 때는요 그거를 좀 의미 덩어리를 조금씩 나눠주는 거
다음에 인텐시브 가면은 이렇게 단어라고 처음부터 아예 의미등을 나누거든요. 그거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나중에 직청직해 할 수 있습니다. 자, because부터 다 같이 go.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충분해 뭐 할 정도로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이 사람들 누구예요? The ones who do change the world. Great job, everybody. You've done great job. Right? You've done great job. I love you, everybody. 너무 훈련 많았고요. 수고 많았고요. 훈련 수고 많았고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직독직해 봅니다. Number 6, take a look.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All right. Great job, everybody. 자, next, you know what we're going to do? 뭐 할지 알죠? It's right. That's right, everybody. It's time to do. Okay,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박코치 학원의 김상훈 코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아웃풋 훈련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인풋 훈련과 아웃풋 훈련이 있는데 아웃풋 훈련 지금 웜업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아는 단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꺼내보는 훈련만 할 거예요. 자, 오늘 토픽 우리 애플의 Think Different라는 구호가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사진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자, 여기는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불이라는 단어 있죠?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죠? 자, 앉아 있는 행위에 대한 단어를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fire 떠오를 수도 있고, 자, 뭔가 앉아 있대요. 오케이. sit 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불 앞에서 앉아 있다. 제일 중요한 단어만 한번 써볼까요? 자, 불 fire 나올 수 있고, 자, 앞에라는 단어 있죠? 오케이. in front of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앉아 있는 거. see. 자, 이 정도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자, 어떤 여자분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어떤 여자분이 자, 두 팔을요. 그리고 이렇게 벌리고 있대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러분 팔 벌리다 이거 헷갈렸죠? 자, 우리 팔 벌리다 아는 단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전달해 볼까요?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건가요?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사진에 in this picture, 자, 모르겠으면 this picture, 자, 어떤 여자가 있답니다. A woman 또는 someone 하셔도 자,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두 팔을요. Two arms, 자, 팔이죠, 팔. Two arms, 자, 뭔가 벌리고 있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저는 wide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100%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wide라는 단어를 원어민한테 표현을 해서 wide가 틀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증명받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사진 보니까 뭔가 빨래 집게라는 게 걸려있고 뭔가 이렇게 줄이 쭉 나와있고 자, 어떤 기둥이 있고 자, 아는 단어만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는 단어. 자, 첫 번째로 자, 빨래 집게. 자, 이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빨래 집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줄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자, 줄이 연결돼 있다 해보세요. Right. 그 다음에는 어떤 기둥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더 빨래 집게, 우리 줄. 그리고 기둥이라는 세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빨래집게 있죠? 빨래집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자, 코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빨래 집게를 어떻게 한번 표현할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를 내가 활용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원어민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래 집게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는 도구인데 자, 도구라는 단어 한번 써보세요. This tools. 자, 사용한대요. 사용한대. Use. 자, 빨래라는 단어 있죠? For laundry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걸어놓은대요. 걸어놓은대. 걸다라는 단어. Hang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렇게 찝는데요. 이렇게.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표현해보세요. 모양이. 자, 모양 있는 단어 한번 써보세요. 모양. Shape라는 게 나오겠죠? 이렇게 찝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this tool used for laundry. It looks like this. 이렇게라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주는 팁을 잡고 여러분이 본인 걸로 다 내재화 시키시고요. 자, 네 번째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처음으로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 두 개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구멍이 있다. 구멍의 모양이 근데 사각형이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아는 단어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구멍이라는 단어, 구멍. 두 번째로는 모양이 사각형이다. 다시 한번 더 첫 번째는 자, 구멍이라는 게 보이고 이 구멍의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한번 전달해보세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Alright, 가볼까요? 자, 구멍이란 단어, hole이란 단어가 있죠. 자, 사각형을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시겠죠? 사각형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사각형. 원어민한테 전달해보세요. 아는 단어로. The hole, 아까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근데 사각형이래요. Looks like. 자, 사각형 해보세요. 사각형. 자, 삼각형은 트라이앵글이죠. 자, 사각형. 그럼 여러분이 찾아볼 수도 있고, 자, 손짓, 발짓 하면서 다 전달해야겠죠? Like this. 라고 하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How can I say the shape of the like this? 이거를 원어민한테 피드백을 받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사진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오케이, 청진기라는 단어 떠오르죠? 청진기 단어 되게 어렵습니다. 청진기 단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아는 단어. 자, 이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 Okay, this is the tools. 자, 아는 단어만 this, tools. 자, 사용을 한대요. Use. 자, 환자들한테, 환자. For patients. 아시겠죠? 자, 듣는데요. Listen. 자, 듣는, 우리 청진기가 여러분 어떤 기계입니까? 자, 어떤 도구예요? 의사가 귀에 꽂고 심장 소리라든지 이걸 듣는 거잖아요. 이거만 한번 전달해 보는 거예요. 자, 의사가 doctors 사용을 한대요. use. 자, 이 도구를요. this tools. 자, 듣기 위해서 listen. 자, 심장 박동을 이렇게 해 보세요. heartbeat.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전달을 한번 해 보시고 자, 다음 사진 여섯 번째 사진으로 한번 가 볼까요? 밑에 보니까 두 명의 남자가 있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전달해 볼까요? 자, 두 명의 남자. 오케이. 악수를 하고 있대요. 오케이. 자, 마주 보면서. 마주 보다. 마주 보는 거. 자, 우리 아는 단어 가볼까요? 자, 두 명의 남자. Two men's. 자, 악수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Shaking their hands. 자, 마주 보고 있대요. 그렇죠? Facing each other.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 번 더. 두 명의 남자 자, 악수를 하고 있대요. 마주 보면서 자, 이 정도만 전달하시고 자,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니까요. 자, 왼쪽에는 휴대폰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뭔가 글자들이 보입니다. 이 정도만 한번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전달해 볼까요? 자, 왼쪽에는 어떤 휴대폰이 있고 자, 우리 왼쪽 자, 이거를 또 완벽한 문장으로 light the side of the photo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왼쪽에 okay, left side 자, 사진이 아니라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okay,
오케이, cell phone. 자, 오른쪽에는 right side. 자, 글자들이 있대요. 글자. 오케이, letters라는 표현이 있겠죠.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왼쪽에. 이쪽인가요? 어. 휴대폰. 오케이. 자, 오른쪽에는 자, 글씨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여덟 번째로 가보시면 자, 두 명의 사람이 보이고요.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두 명의 사람이 있고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다시 요것만 한번 전달해봅시다. 자, 두 명의 사람이 보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전달해볼까요? 자, 두 명의 사람들. 자, 고민하고 있대요. 고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민. 자, 비슷한다. 걱정하고 있대요. 걱정. 오케이. 방향을 대해서. 아, 맞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두 명의 사람. Two persons, two people. 자, 걱정하고 있답니다. Worry, 그렇죠. 방향에 대해서요. Directions to go. 여기까지 붙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또 볼까요?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둥글게 모여서요. 다시 한번 더. 여러 명의 사람들. 자, 전달해보세요. 여러 명의 사람들. 자, 손을 잡고 있대요. 손. Hold라는 거 써서 손을 잡고 있답니다. 서로서로가.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요.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 다시 여러분 전달 around를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a lot of people. 자, 손을 잡으면서 holding hands each other. 자, 아는 단어만 둘러싸여서 around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으로 볼까요? 유명한 사람이죠. 자, 구체적인 이름은 필요 없으시고요. 자, 어떤 학자가 또는 어떤 선생님이 뭔가를 적고 있답니다. 자, 단어 꺼내세요. 자, 어떤 선생님이 적습니다. 무엇인가를요? 칠판에다가요. 자,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이 적습니다. 무엇인가를요? 여기 칠판이에요. 자, 가볼까요? 어떤 선생님이 a teacher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write. 자, 무엇인가를 something. 자, 여기 판 위에요. on the board. on the board 하셔야 되고 chalkboard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자, 10가지 사진에서 여러분이 단어를 몇 가지 정도 쓰셨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아는 단어를 자꾸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으로 우리 아는 단어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뒤에 보면 pneumonia라는 우리 병명이 있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다시 pneumonia 따라해보세요. 자, 한번 우리 연상을 해볼까요? I was, 저는요, 어땠냐면요. Billy 되어 있었다. 뭐 때문에? With pneumonia. 자, 우리 폐렴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팠다 해보세요. 그렇죠? I was sick with pneumonia. 어, 나는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까요? I was painful with pneumonia.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넘어가서. 자,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랑 따라오시면서 The older generation, 자, 그래서 기성세대, 그냥 나이 드는 세대와 And the younger generation, 자, 젊은 세대들이 should 어떤 행위를 해야 된대요. Each other, 서로서로가 뭘 하기 위해서 For achieving,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요. The unity of generation,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 자, 우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talk가 떠올 수 있고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떠올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Coach Park, 어떤 걸 하고 some great phrases, 몇몇 훌륭한 문장들을요. From the Steve Jobs speeches,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에서 있는 몇몇 great phrases를 어떻게 한대요? As they could be really motivational. 왜냐하면 그 문장들이 엄청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어떤 거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Coach Park. 자, 우리 박코치님이 어떤 거를? 저는 use가 바로 떠오릅니다. 활용을 했답니다. 어떤 걸요? Some great phrases. 몇몇 중요한 문장들을요. 중요한 의미 구두를 어디로부터?
from Steve Jobs' speeches에서부터 왜 as they could be really motivational 되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use가 떠오르고 또 어떤 분은 facilitate 뭐 활용하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I don't want you to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if we have an argument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서로 논쟁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기를 바래 해볼까요 I don't want you to hate me 자, 또 어떻게 해볼까요? 나를 피하지 마. 어떻게 할까요? I don't want you to avoid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가볼까요? I didn't know that you used to be in high school. 자, 의미별로 가볼까요?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어떤 걸 몰랐냐면 you used to. 자, 당신이 뭘 하곤 했대요. 어떤 상태이곤 했대요. In high school. 자, 그러면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캡틴, 뭐 반장이었었다.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거 쓸 수 있겠습니까? 어를 신경 쓰지, 여기 관사 어를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아팠었다. I didn't know that you used to be a sick in high school. 아픈 사람이었다. 등등등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순체화 훈련 저랑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자, 그러나, but, 그 유일한 것은요. The only thing, 자, 당신이 할 수가 없대요. 할 수 없는 거. You can't. 그렇죠. 자, 무시하는 거래요. 동의하지 않는 거래요. 어떻게 할까요? Disagree them. 그들을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Because 또는 as 쓰셔야 되고 they 바꾼대요. 어떤 것들을 change things 이런 게 쓸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더. 그러나 but 유일한 것은요. The only thing 자 당신이 할 수 없는 거 you can't 무시하는 거래요. is to ignore them 이렇게 하셔도 되고 disagree를 쓰셔도 되고 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because 그들이 바꾼대요. they change things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들이요 밀어붙인대요. 이렇게 미는 행위 자 우리 여러분 아웃풋 훈련이죠. 자 미는 거 그렇죠? push 알겠죠? 우리 p 다시 push 그래서 그들이 밀어붙인답니다. They push 누구를요? The human race. 인류를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앞으로라는 단어 있죠? Okay. Forward.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밀어붙입니다. 해볼까요? Go. They push. 자, 누구를 밀어붙입니까? The human race. 어떻게요? Forward. Okay. 다음 문장. 자, 그리고 반면에 and while 자, 어떤 일은요? some may 자,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는 보다라는 단어 다 떠올려 보시고 watch 떠오를 수도 있고 see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look, look at 다 쓰셔야 됩니다. 볼지도 몰라면 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요. them 자, 어떤 사람들로써요? as the crazy one 미친 사람들로써요. 우리는 천재를 볼 수 있대요. we see 자 천재라는 단어 genius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죠 넘어가서 자 왜냐하면 자 because 자 사람들은요 the people 자 충분히 미쳤대요 who crazy enough 알겠죠 생각할 정도로요 to think 자 뭘 충분히 생각할 정도로 자 그들이 바꿀 수 있대요 they can change 자 세상을요 the world 자 왜냐하면 as the ones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버린대요. 우리 하다라는 행위 who do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왜냐하면요 because 자 사람들인데요 the people 자 충분히 미친 okay crazy enough 자 생각할 정도로 think 자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어떻게 생각한대요? they can change 바꿀 수 있대요. 뭐를요? the world 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as the ones입니다. 어떤 ones냐면 who do 진짜로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 천재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도 훈련이 진행이 되었는데 자, 공통적인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정답이 없고 내가 아는 단어를 자꾸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훈련을 진행했고요.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 1번.